자, 오늘 문법 동명사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페이지는 교재 페이지는 여기입니다. 페이지 넘버 106, 66쪽, 야 68쪽이네요. 68쪽. 자, 먼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동명사란 무엇인가?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뜻이 몇 가지 있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죠. 동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한 가지 뜻일 때,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해서 이걸 보고 현재 분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현재 분사는 어떤 시로 바뀐 거죠. 뭐뭐 하다에 뭐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run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running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달리는 중이 뭐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이걸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사가 형용사로 변한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뜻은 ing 부사 될수 있는 두 번째 뜻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뜻이죠. 이걸 보고 동명사라고 하고 동사가 뭐가 됐다? 명사가 된 거다. 그렇습니까? 자, 이두 가지 뜻 중에서 동사에 ing 붙여서 될수 있는 두 가지 뜻 중에서 뭐 2번 뜻일 때 동명사라고 한다 했죠. 이번 뜻으로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 예를 들어서 스위밍 하면 수영하는 것, 뭐 또는 뭐 어떤 동원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Riding a bike in the park,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거 이런 뜻으로써 문장 속에서 누가 하는 역할? It 안만 길어봤자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거 그거 또는 뭐 조금 느낌을 위해서. 미시하는 모든 역할, 뭐 이실 수도 있고 디스일 수도 있습니다. 디스 not 댓 역할, 미시하는 모든 역할을 뭐라 했냐? 주어 역할한다, 보어 역할한다, 목적어 역할한다 했습니다. 문장 속에서 미시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은 주어, 보어, 목적어. 주어는 it is easy 이렇게 사용된 it을 보고 주어라고 했죠. 그 다음에 my plan is it 내 계획은 그것이다 이런 걸 요거는 주어라고 했고요 요거는 보어라 했습니다. 보어는 것이 뭐 되는 거 비동사 같은 거랑 합쳐서 것이다로 바뀌는 걸 얘기했죠. 내 계획은 그것이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 여기에 plan은 명사로서 계획 이란 뜻으로 쓰였지만 플랜이 계획하다라는 뜻도 되니까 I plan it 누가다 나는 계획한다 무엇을 그것을 무엇 무엇을 이란 동사 뒤에 누가 뭐 한다 나는 먹는다 그것을 나는 계획한다 그것을 이렇게 사용된 예를 보고는 목적어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딱 지금 구분이 돼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 그거 무엇이 쉬운데? 아 그게 쉬워. 네 계획 무엇인데? 아, 내게 그것이야. 오케이. 무엇을 계획하는데? 나는 그것을 계획해. 이렇게 세 가지 이시하는 역할.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을 할수 있도록 한 것. 동사에 ing 붙여서. 이시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든 것을 보고 동명사라고 하고 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이가 의미가 길어지면 덩어리도 뭐그 공원에서 배드민턴 연습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Playing badminton in the park is fun 이렇게 길어질 수 있어요. Playing badminton in the park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있다.
해. 그래서 예문 하나씩 보면, It is easy. 그거 쉽다 이러네. 그거 쉬워. 누가 이랬어. 그러면 내가 묻겠지. 뭐가 쉬운데? What is easy? 라고 묻겠죠. 그게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 야, 그거 쉬워. It is easy. 그랬더니, 뭐가 쉬운데? What is easy? 했어. 그럼 이제 이 자리에다가 진짜 뭐 하는 게 쉽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자, 좀 설명이 빠뜨려서 추가했네요. 주어와 보어 자리에 있는 동명사 ing는 투 부정사로 투두의 형태죠. 투두의 동사원형의 형태로 바꿨을 수가 있다. 목적어 말고요. 주어랑 보어 자리에 있는 동명사는 투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at is easy 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했다 칩시다. 됐습니까? 좀 이따 영어로 해볼게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은 이 지금 아까 전에 동명사가 이시하는 역할을 모두 할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시하는 역할이 뭔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일 먼저 이 동명사는 요 자리에 있는 it을 대신하기 때문에 요 동명사는 뭐에 대한 설명할 거다? 주어의 역할하는 동명사를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보어의 역할하는 경우를 보여주겠습니다. 선생님, 보어는 것이다 되는 경우라 했죠.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디스나 이 때도 뭐 느낌적으로 디스나 대시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my hobby is 대시라 치자 디스라 그러자 내 취미 이거야 이랬다 치자 이번엔 누군가가 내 취미 이거다 my hobby is this 이랬어 그랬더니 내가 이번엔 뭐라고 묻겠습니까 what is your hobby 라고 묻겠죠 네 취미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플랜 할래다가 그냥 합의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취미는 쿠키를 굽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쿠키를 굽다가 굽는 것 되는 거 요걸 보고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되고 있잖아요. 보어의 역할하는 동명사로 갈 거고 좀 이따 영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문제를 요 그림 또 그림 그려야 되나? 이런 것은 쉽다인데 이거 줄여서 그것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 사용될 예정인 동명사는 주어 역할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it이나 this 이게 이것이었는데 이것이던데 이것이라고 하면 정보가 불완전하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이것이다가 되고 있는데 이것 자리에 쿠키를 굽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동명사가 사용될 건데 얘가 하는 역할을 보고 보호라고 하는 거고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에 ing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영어로 표현할 때 ing가 들어갔을 건데 여기에 얘는 이 ing는 동명사인데 주어니까 to do의 형태로 바꿔서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my hobby is 뭐 baking cookies 이렇게 됐는데 baking cookies 대신에 to bake cookies 해도 상관없다는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얘는 주어 역할하고 있는 동명사 보여주는 예고요. 얘는 보어 역할하는 동명사 보여주는 예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목적어 역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What do you enjoy? 라고 물었다 치자. 너는 무엇을 너는 즐기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냥 자세히 얘기 안 해주고 I enjoy that. 난 저것을 즐겨. 뭐 it으로 해도죠. I enjoy it. 이 자리에 it이 있어. 그럼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을 보고 목적어라고 한단 말이야, 목적어.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나 저것을 즐너 무엇을 즐기냐고 물었는데 난 저거 즐겨 이렇게 얘기하면 정보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바꾸는데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할때 여기 동명사로 이 자리를 교체한단 말이죠. 그래서 What do you enjoy?라고 또 물어봐. What do you enjoy? 무릎 두 개. 야. 무엇을 즐기냐? 나 저거 즐겨. 야, 씨, 좀 자세하게 설명해. 무엇을 즐기는데? 라고 또 물어봤더니, 뭐라 그런다? 나는 내 자유시간에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 자유시간에 자전거 타는 것, 앞만 길어봤자, 나는 그것을 즐긴다 하고,
지금 요 표현할 때 동명사가 이번에는 얘, 이 자리에 있던 녀석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를 예문으로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으로 주어와 보호 자리의 동명사는 to 부정사로 얼마든지 바꿔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목적어 자리에, 전에 설명한 적 있죠? 전에 설명한 적 있듯이 목적어로 사용된 동명사의 경우에는 like, 뭐 like라든지 뭐 love라든지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그 다음에 start,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한다, 뭐뭐 하는 것을 begin,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한다. 이런 동사 같은 경우, 이런 동사에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편식하지 않는 동사들이죠, 얘들. 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ing 형태로 사용했던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ing 형태로 나는 즐긴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I like swimming 해도 되고, I like to swim 해도 된단 말이죠. 부정사로 바꿔 써도 되지만 enjoy 같은 녀석 등은 I enjoy swimming. 난 수영하는 걸 즐긴다고 한 거죠? 근데 I enjoy to swim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경우에는 to 부정사로 바꿨으면 안 된다.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 이제 주, 이게, 요 자리에, 이게 그것은 쉽다죠.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그것은 쉽다인데, 야, 그것은 쉽다는 전달되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좀 자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다를 영어로 하면 쓰가 되는 거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다를 해결하는 것 하고 싶으면 solving the problems is easy.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녀석이 동명사의 덩어리라 했죠. 그 문제 해결하는 것, solving the problems 하는 것, 암만 길어봤자 is니까 이런 식으로 solving the problems is easy가 이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녀석을 보고 동명사에,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무슨 설명 좀 해봐라라고 누가 얘기한다 칩시다. 그러면 아, 이거 그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그러면 뭐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장 속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런데? 라고 또 누가 물어봤어. 그럼 이거랑 똑같은 역할이니까요. 그것은 쉽다 자리에 그 문제 해결하는 것 집어넣었으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solving이라는 형태 대신에 to solve the problems is easy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왜냐? 주어 자리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용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가끔씩 학생들 보면 뭐만 쳐다보고 the problems. 이거 선생님 그 문제들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문제들이 쉽다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푸는 것, 그게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쉽다. 이시 쉽다고 하는 겁니다. 얘만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였다 그러면 당연히 더 problems, 암만 길어봐서 대이니까 are easy 하는 게 이게 당연하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한 말은 그 문제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어렵지만 내가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풀기 쉽더라. 어려운 문제지만 풀기 쉽더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암만 길어봤자 그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푸는 거 쉽던데? 푸는 거 그것들입니까? 푸는 거 그것입니까? 푸는 거 그게 쉽다. It이 쉽다니까. It is easy.
그러니까 이것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수형이니까 they are 어떻게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쉽더라 하고 싶으면 they are easy의 규칙대로 해야 되지만, 어려운 문제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풀기 쉽더라라고 했을 때 그게 쉽더라 해야 되니까 it is easy에 맞춰서 여기는 is가 와줘야 된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주어로 사용된 동명사의 예를 보여줬고, 오과 문법인 to 부정사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오과에서 뭔 얘기, 여기에서 이 문장에 대한 뭔가 얘기를 더한 게 있어 오과에서. 자, to solve the problems easy라는 표현은, 어이구, 동사가 너무 뒤로 갔네.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너무 뒤로 갔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걸더 좋아한다 했다. 이런 식으로 가짜 주어 쓰는 거더 좋아한다 했죠. 가주어, 진주어. 기억나야죠, 배웠으면. 본격적으로 시험 칠 시험 기간인데 당연히 기억나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제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자리에 있었던 거. 그다음 보호로 사용되는 거. My hobby is this. 내 취미 이거야. What is your hobby? 내 취미 쿠키 굽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My hobby is. 자, 쿠키 굽다는 쿠키 굽다는 베이크 쿠키즈 하면 될 텐데, 내가 필요한 건, 아이고, 베이크 잘못 썼네. 베이크 쿠키즈 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내 취미는 케이크 굽다이다 하고 있으니까, 굽다라는 말을 굽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My hobby is baking cookies. 해도 되고, 또뭐 해도 된다? 이건 보호니, 보호로 사, 것이 것이다. 굽는 것이 굽는 것이다 됐으니까, 이건 보호네. 그렇다면, My hobby is to bake cookies. 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래서 보호로 사용된 동명사는 to 부정사의 오과 문법,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으로 얼마든지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what do you enjoy? 라고 물었어. 무엇을 즐기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 what이 나오고 do you enjoy 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I enjoy, 내가 즐긴다 해놓고 대시라 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 요거 is로 바꿔 써도 된다 했고요. 어쨌든 is든 대시든 이 녀석이 enjoy 동사에 무슨 어 자리에 있다? 목적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던 나는 자유시간에 자전거 타는 걸 즐겨요. 그러면 누가다? 아이가 뭐 한다? enjoy 한다. 오케이. 그러면 자유시간에 자전거 타는 것 한번 길어봤자 그것을 즐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자유시간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란 말을 만들기 만약에 힘들다면 자전거 타다부터 만들면 ride a bike in my free time. 자, 아직 완성 안 됐어. 자, 이거는 지금 자유시간에 자전거 타다야. 자유시간에 자전거 타다를 자전거 타는 것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 앞에 to를 붙이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자, 아까 전에는 어느 걸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뭘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뭘 써도 상관없다. 근데 이번엔 눈치를 봐야 돼. 누구 눈치? 얘 눈치 봐야 돼. enjoy는 뭐뭐 하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자리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에 enjoy는 뭐밖에 안 된다? 동명사 형태 ing밖에 안 된다고 했죠. 이 자리에 to ride a bike in my free time 하면 그건 틀린 표현이란 말이야. 만약에 여기에 나는 뭐 자유시간에 자전거 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 치자. 그때는 거꾸로 반대로 want는 to ride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자유시간에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까 like나 love가 오면 얘가 와도 상관없고 뭐가 와도 상관없다? 얘가 와도 상관없다 그랬어. love나 like 같은 애는 식성,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친구라 했죠. 오케이. 이거 즐긴다니까. 여기엔 want도 아니고
인조이고, 인조이는 뭐뭐하, 자전거 타다를 자전거 타는 것 만드는 거, 요것만 좋아하지, 투두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점프하는 거, 그것을 즐겼다. 시제 과거네, did 들어가 있겠네. 그러면 she enjoyed 하고 점프하다가 점프인데, 점프하다를 점프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점프하거나 또는 여기다가 이거 빼고 ing를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enjoy네? 그러면 점핑밖에 안 되겠네. 이 자리에 to 점프는 안 되고, 당연히 점프도 안 됩니다. 점프하다를 즐길 수도 없고, 점프하는 것은 맞는데, 인조이니까 점핑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언제 방과 후에 무엇을, 그것을, 그거 뭐, 춤추는 것을 연습한다. 이번에는 두가 들어있죠. I practice 했죠. I practice it. 이 자리에, 마찬가지 주어 동사 뒤에 얘가 목적어라 부르고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라 부르죠. 춤추다가 댄스인데 춤추다가 댄스인데 춤추는 것 하려니까 두 가지 방법 투 댄스도 있고 그다음에 댄싱도 있는데 자 프랙티스도 누구하고 성격이 똑같다? 인조이하고 똑같고 원트하고 정반대야. 이 자리에 투 댄스가 오면 안 되고 댄스도 안 되고요. After school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붙였죠. 그 다음에 계속 헤엄쳐라, 계속 수영해라라는 표현으로 keep swimming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keep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야 될것 같아. 자, 일단 keep은 골키퍼 할 때처럼 지키다, 지켜주다 이런 뜻도 있어. 근데 무슨 뜻도 있냐면 계속 무엇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 계속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은 요 뜻으로서 계속하세요 했어. 계속하세요. 명령문이죠. 동사로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얘들은 주어 동사가 있어서 요거 누가다를 그릴 수 있지만 얘는 누가가 없고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이건 명령문이라 했고 계속하세요. 뭐를 계속할까요? 그걸 계속하라 그랬어. 그거 뭐 수영하는 것을 계속하세요 했어. 그럼 수영하다가 스임인데 수영하다가 수영하는 것될수 있는 방법은 투 스임도 있고 그다음에 스위밍도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 keep도 지금 enjoy, practice, keep 성격이 똑같아. want랑 반대야. like처럼 편식 골고루 잘 먹는 애도 아니야. keep doing, practice doing, enjoy doing이야. 자, 설명 나갑니다. 자, 동명사의 역할 뻔해. 얘 지금 이시하는 역할 주어, 그다음에 것이다 되는 보어, 그다음에 나는 즐긴다, 무엇을, 나는 연습한다, 무엇을. 우리말 해석할 때 무엇무엇을 이라고 해석되는 걸 목적어라 그럽니다. 무엇이란 여기 전부 다 무엇이란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일 때는 현재 분사고 여기서 설명 자세히 설명하는 거 아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뭐뭐 하는 중인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되는 걸 동명사라고 하는데, 즉 동사 뒤에 ing가 it처럼 it is good,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것이, 아니 어디 갔어? 거꾸로 했네. 순서 바뀌었네. my hobby is it, 내 취미는 그거야, 것이 것이다 되는 거 보어. 그 다음에 I enjoy it, 난 즐긴다, 뭘 즐기는데, 무엇을 얘는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게 주어죠. 얘는 뭐가 뭐 되는 거? 것이다 되는 거. 보어. 무엇을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면 뜻은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채소를 먹는 것 다시 말해 그게 건강에 좋아. 그것은 건강에 좋아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it is good for your health죠. It is good for your health. 그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근데 what is good for my health라고 되물어 봤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 그거 아 채소 먹는 것 eating vegetables is good for your health. 여기도 이제 그 얘기하고 있어. vegetables만 보면 이건 day니까 여기에 are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채소가 건강에 좋다. 물론 채소는 건강에 좋아요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 당연히
근데 지금 그 말을 한게 아니고, 채소를 먹는 거, 채소를 기르는 것도 말고, 채소를 뭐 끓이는 것도 말고, 채소를 볶는 거 말고, 채소를 먹는 것이 너의 건강에 좋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채소들은 그것들이지만, 채소 먹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지. 채소 먹는 것, 채소 먹는 행동이, 채소 먹는 행동 하나, 채소 먹는 행동 둘. 셀 수가 없어. 그냥 그건 셀수 없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is이랑 어울리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be 동사라면 is가 와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안만 길어봤자 is로 취급해서 뒤에 오는 동사를 골라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y hobby is fishing in the sea. 내 취미는 그것이다. 그거 뭐, 바다에서 낚시하는 것 했어.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설명했어. 요두 경우에는 주어로 사용된 동명사나 보어로 것이다 되고 있는 동명사는 이 자리에 to eat vegetables is good for your health. 아무 상관없고. My hobby is to fish in the sea. To fishing은 당연히 안 되겠지. To fish in the sea. 요두 가지 형태, ing 형태나 to 동사 원형 형태 다 돼. 근데 얘들 둘이는 지금 목적으로 사용됐어. 오케이, 뭐라고 하고 있냐? 그는 언제 작년에 담배를 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영어적인 뜻은 담배 피우는 것을 끊었다라고 돼 있는데, 영어적인 뜻은 그만뒀다 이 뜻입니다. 그는 작년에 담배 피우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뒀다. 그러면 he stopped smoking last year 이렇게 표현돼 있겠죠. He stopped. 그가 멈췄어. What? 그거 뭐 담배 피우는 것 언제? 작년에. 오케이. 그래서 담배 피우다가 smoke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를 담배 피우는 것 하고 싶으면 이 방법도 있고, 또는 이 뒤에 e로 끝나는 경우에 e 빼고 ing, 하여튼 ing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stop은 enjoy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래다 뜨고 싶어. 그러면 what did he stop last year? 작년에 무엇을 그만뒀니? 담배 피는 것을, 담배.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죠. I'm good at singing. I am good at sing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 왜안 돼요, 선생님? 자, 여기 나는 잘한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노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게 맞겠냐, 노래하다를 잘한다고 하는 게 맞겠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노래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해야죠. 바보입니까, 선생님? 노래하다를 잘하다라고 하다뇨. 그 바보들이, 그걸 아는 놈들이 I am good at singing이 틀린 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I am good at singing. 그래서 동사는 전치사 뒤에 바로 올 수가 없으며, 동사는 전치사 뒤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sing은 at 뒤에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ing 형태,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는 형태, it이 될수 있는 형태, I am good at it. 나 그거 잘해. 이 말이니까. it이, 동사가 it이 될수 있는, 뭐뭐 하다가, 뭐뭐, 그것, 뭐뭐 하다가 그것이 될수 있는 방법은 to 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는데,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만 된다 했지. 자,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자, 주어, 보어, 목적어 다 얘기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오는 거, 거기에 대한 얘기. 누가 enjoy처럼, 뭐, 물론, I enjoy it, I finish it, I mind it, I give it up, stop it. 뭐, enjoy dinner. 이런 것도 올수 있어. 선생님, enjoy, ing만 좋아한다면서요. 이거 ing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등신아. 디너가 동사냐? 저녁 식사지. 그럼 난 저녁 식사를 즐긴다면 I enjoy dinner 이렇게 해야지. 여기 ing를 왜 붙여? 선생님, ing 붙이라면서요. 이 등신아,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할때 ing 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ing 붙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수영하다를 즐기다 할순 없으니까, 수영하다를 수영하는 것 만들고 싶으면 to swim이 있고 swimming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enjoy 뒤에는 I enjoy swimming, I finish doing my homework. 그 다음에 mind의 뜻이 명사로서는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마음 정신이란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란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뜻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한다,
뭐 나는 뭐 그녀 만나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I mind 나 그거 싫어 이랬어. 그거 뭐? 아, 그녀 만나는 거. I mind meeting her. To meet her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난 싫어한다. 그거 싫어해. 그거 뭐? 그녀 만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가 is이 되고 싶단 말이야. 뭐뭐 하다가 그것으로 바뀌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to do도 있고 ing도 있는데 mind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give up은 포기하다죠. 포기하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할 때, I give up, 나는 저녁 식사 포기한다. 뭐, 그러면 I gave up having, eating, 뭐, 뭔 일이 있어서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저녁을 못 먹겠나 봐. 그럼 I gave up eating dinner. 이런 식으로. 안만 길어봤자, I gave,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얘가 이어 동사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낀 거야 돼. I gave it up. 나 그거 포기했어. 그거 뭐? 아, 저녁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저녁 식사하는 것. Give up도 enjoy처럼. Give up doing, mind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그냥 외우지 말고 doing, doing, doing 뒤에 계속 붙여. 입이 기억하는 거야. Stop. Stop은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그래서 he enjoys. 그가 즐긴다. Playing the guitar. 기타 연주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he enjoys it. 그거 즐겨. 그거 뭐? 기타 연주하는 거. 기타 연주니까 더 붙여있겠죠. 악기니까. 반대로 to 부정서만 좋아하는 거.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약속하다. 노래초 약속하다 뭐였어요? promise to do. 선택하다. 노래초 선택하다 뭐예요? choose도 to do만 좋아하죠. choose to do. 그 다음에 소망하다 뭐였어요? 소망하다 wish도 to do만 좋아하죠.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promise to do, choose to do, wish to do 이런 것들. 그래서 그가 기타를 즐긴다 할 때는 playing the guitar였는데 enjoy니까 I want니까 to play the guitar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to play 하면 안 되고 이 자리엔 playing이 안 된단 말이야. 얘들이 목적으로서 뭐뭐 하다를 하는 것 바꿀 때 enjoy는 doing만 좋아하고 want는 to도만 좋아한다고요. 그 다음에 성격 좋은 애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like to swim, like swimming 수영하는 거 엄청 좋아한다 love to swim, love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시작한다 begin to swim, begin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시작한다 start to swim, start to swimming 둘다 된다. She began 시작했었다. Playing the guitar 또는 to play the guitar. 기타 연주하는 것을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얘는 성격이 좋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틀림없이 부족해. 너 전번에 문제 푸는 꼬라지 보니까 뭐가 want 쪽이고 뭐가 enjoy 쪽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자, what do you plan this weekend? 오케이, 그럼 끝을 표시해 볼까요? 예문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What 무엇을 do you plan? 너는 이번엔 plan은 동사로 사용됐죠. 너 이번 주말에 무엇을 계획하니? 그랬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뭐 할까? 그래서 만약 이런 대답이라 치자. 나는 파티를 이럴 때는 그냥 누가다 아이가 뭐 한다 플랜한다 무엇을 파티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나는 뭐 할까? 난 그냥 쉴 계획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그러면 자 파티는 파티라는 명사가 있죠. 안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 is야. 아이고 뭐냐? is야. 나 그거 계획해. 그거 뭐 파티. 자, 그러니까 얘는 파티를 계획하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냥 명사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명사 셀수 있으니까 어를 붙였어. 근데 이번에는 쉬는 것을 계획한대.
그러면 이건 쉬는 것이라는 명사가 없죠. 쉬다를 쉬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아이가 플랜한다. 그러면 쉬다는 have a rest죠. take a rest죠. 쉬다는 take a rest인데, 자, 그럼 플랜은 목적으로서 동사, 지금 쉬답니다. 쉬다. 그 중에 얘가 동사인데, 동사를 뭐뭐 하는 것이라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고 싶을 때, 플랜은 want처럼 to take a rest. 얘는 to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또, 보면 멍청한 놈도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좀 멍청해, 진짜. 이거는 명사인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뭐, to를 아무 때나 붙이냐?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 만들 때 to를 붙이는데, plan은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지, taking a rest 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did you decide? 무엇을 너는 결정했었니? 자, 그래서 참, 여기에선 plan이 want처럼, 동사를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바꿨을 때 to do를 써야 된다는 익히란 말이야. plan은 plan to do 좋아하더라. plan to do. What did you decide? 넌 아이고 여기 끊어있긴 했지. 무엇을 너는 결정했니? 그랬어. 그러면 뭐 나는 너 무슨 결정 내렸어? 나는 생선 먹기로 했어. 오케이. 그러면 I decided. 여기 did you 보이죠? 과거 시제니까. 나 결정했어. 그럼 생선 먹다를 eat a fish. 시작. 생선 한 마리 먹기로 했어. 자, 지금 그 완성된 게 아니죠. 얘는 생선 먹다니까. 생선 먹다를 생선 먹는 것 해야 되는데, decide라는 동사는 누구처럼? decide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그래서 decide to do다. decide to 부정사만을. 오케이.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at, 무엇을 계속해서 what에 대한 대답이야. 지금 목적어 구분하기니까.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명사면 그냥 쓰면 돼요. 이거 to 붙일까, 명사 붙일, 뭐 ing 붙일까, 뭐 보면 또 어떤 멍청한 놈들은 또 plan을 enjoy 같다고 생각하고 막 이지랄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어, 진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든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그냥 이시잖아요. 난 그거 계획해, 그거 뭐 파티. 근데 이 경우에는 쉬다를 쉬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다를 하는 것 만들어야 되니까, to를 할지 doing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목적어 달이니까 얘 눈치를 봐야 되는데, plan to do더라, 이거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계속 집어넣어 보잔 말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라 했으니까, 동사 뒤에 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니까, what do you enjoy? 무엇을 넌 즐기니? in your free time. 했어. 그러면 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내 자유 시간에 뭐 영화를 즐긴다. 영화 보는 게 아니고 좀 색다르게 영화 만드는 것을 즐긴다.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다? I가 enjoy다. 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what에 대한 대답 영화라고 넣으래죠. 그럼 얘는 그냥 명사니까. 그렇죠? I enjoy movies 하면 돼. 또 여기다가 막, 뭐, 막,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 enjoy네? 아이, 붙여.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얘는 I enjoy them 한 거야. 됐습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건 맞는 게 아니니까 in my free time 하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영화 만드는 걸 즐긴대. 그러면 내가 즐기는 건 일단 똑같으니까 I enjoy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다 하고 싶으면 영화 만들, 아직 완성된 거 아니죠. make movies는 영화 만들다인데, 영화 만들다를 즐길 순 없으니까 얘를 영화 만드는 것, 동사네. make 동사네. enjoy 뒤네. enjoy는 뭐만 좋아하더라? I enjoy making movies in my free time. In my free time. 저거 되나 보네. Enjoy는 enjoy doing이더라. 이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plan? 아까 했죠. 아까 했고. Hey, what do you hope? 너는 무엇을 희망하니?
무엇을 희망하니? What do you hope? 했어. 그럼 여기다 대고, 뭐, 나는, 뭐, 여행하는 것을 희망한다 해볼까요? I hope. 그럼 여행하다가, travel 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여행하다. 물론 travel이 여행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여행하다란 동사도 되니까, 여행하다를 희망할 수는 없죠. 그럼 hope는 want처럼 to travel이죠. 난 여행하는 것을 희망해. What do you hope? 무엇을 희망하니? 그래서 hope는 want처럼 hope to다. 그 다음에 what do you practice? 무엇을 너는 연습하니? 그러고 있죠. What do you practice?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뭐 할까? 나는 두 가지. 나는 게임을 연습해요. 그러면 I practice. 한 다음에 더 게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안만 길어봤죠. 이거는 명사를 뭐뭐 하다를 하는 거난 만들었어. 뭔가 하지만 얘는 달리다를 달리는 것으로만 난 달리는 것을 연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practice가 want 같은지 아니면 enjoy 같은지 아니면 like 같은지 알고 있어야지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practice는 enjoy처럼 practice doing이다. I practice running. 그래서 practice 그냥 놔두지 말고 practice doing, hope to do 이런 식으로 외우란 말. hope to do, practice doing. Now, what should I keep? 그리고 무엇을 제가 계속해야 할까요? 했어. What should I keep? 내가 무엇을 계속해야 돼? 그랬더니 여기다 대고 너는 수영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한다. 그럼 너는 계속해야만 한다. You should keep. 수영하다는 swim이죠. 근데 keep은 want처럼, enjoy처럼, like처럼. So keep doing. You should keep swimming. 너는 수영하는 것을. swim 같은 경우에 마지막 m을 한번더 써야 됩니다. You should keep swimming. 넌 수영하는 것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keep은 keep doing이다. 지금 이거 외우란 말입니다. plan to do, decide to do, enjoy doing, hope to do, practice doing, keep doing. 자, 그 다음 거. 계속해서 목적어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는지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넣고 있습니다. What did you choose? 무엇을 너는 선택했니? To get there on time. 거기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죠. 거기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가 아니죠. 목적어가 아니죠. 거기에 to get there on time 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선택했니? 했어. 그러면 여기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자, 나는 택시를 선택했다는 택시라는 명사를 그냥 쓰면 되니까 시제 과거, 추주의 과거형, 추주 속에 디드 넣으면 I chose가 되는 거죠. I chose a taxi. I chose a taxi. 난 택시를 선택했어. 안만 길어봤자 it. 근데 택시 타는 것도 안만 길어봤자 it이지만 얘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를 변형시켜야 되죠. 그러면 choose가 want처럼 인지, like처럼인지, want처럼인지, enjoy처럼인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현은 난 택시 타는 것을 선택했다는 I chose. 그 다음에 일단 택시 타다. take a taxi. 그러면 choo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take a taxi. I chose to take a taxi. 이것도 a 택시처럼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될수 있단 말이야. 나 그거 선택해서 그거 뭐 택시 타는 거나 그거 선택해서 그거 뭐 택시 됐습니까? 근데 동사를
집어넣을 때는 얘가 want, like 쪽인지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해야 되고 생각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choose to do다 choose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want to do 하듯이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will he promise 그는 약속할 건가요? to make her happy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to가 붙는 거 이거는 는것 아니죠 는것 아니고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다 였는데 네 가지 뜻 중에서는 지금은 what에 대한 대답은 벌써 있어 그래서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만들어주기 위하여 란 뜻이고요 그는 무엇을 약속할 것인가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표시한 부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왜? 왜?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으로서 뭐 할까? 오케이, 그는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라고 약속할 거야. 왜?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러면 그는 약속할 겁니다. He will promise. 오케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것, 그것이죠. 그것을 약속할 것이다. 그럼 이것도 열심히 공부하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하겠다라는 것, 그것. 그러면 열심히 일단 공부하다는 study hard인데 promise의 성격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promise의 식성은 고집하다, 회파다, promise to do라 했죠. he will promise to study hard. 왜? to make her happy. 오케이. 그는 약속할 겁니다. 뭘 약속한 건데? to study hard 할 것이라는 거. 자, 이 문장에 보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 두번 나오죠. 여기도 있고, 여기 to 부정사가 두번 나오는데, 얘는 암만 길어봤자 is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에 to 부정사라고 하고요.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질문이 이거네요. what? 무엇을 did you finish? 너는 끝마쳤니? To play the game.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넌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무엇을 끝마쳤니? 했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 나는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다 내가 마무리했다죠. 누가다 누가다 찾아서 제일 앞에 쓰죠. 영어는 항상 I가 finish에다 이제 did가 들어가죠. finished 그다음에 나의 숙제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럼 뭐뭐 하다를 하는 건 만든 거 아니니까 my homework to play the game. I finished my homework to play the game. I finished it. 했어. 근데 이번에는 방 청소하다가 아니고 방 청소하다를 마친 게 아니고 하는 것을 마무리했대. 그럼 I가 finished 한 것까지는 똑같죠. 그러면 일단 내방 청소하다는 clean my room이야. 근데 finish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뭐, to clean, like 같으면 to clean 해도 되고, cleaning 해도 아무 상관없고, want 같으면 finished to clean 해야 되겠고, enjoy 같으면 finished cleaning 해야 될 텐데, finish는 누구 같다? enjoy 같죠. enjoy doing 하듯이 finish doing. I finished cleaning my room to play the game.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finish가 enjoy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집어넣느냐 이거를 기억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하냐면
아, enjoy 뒤에 무조건 doing이 와야 되고, 그렇다면 finish도 똑같으니까 finish 뒤에 무조건 doing이 와야 되는구나. 어? 그럼 이거 틀렸네? 이럽니다. 내가 지금 목적어로서 얘가 식성을 목적어 잡아먹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을 때 finish는 enjoy처럼 doing이 와야 된다 그랬지.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뭘 끝냈는데 청소하는 거.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어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to play the game은 무슨 뜻이야? 게임을 하기 위하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여기 finish는 doing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암기했던 녀석들 이거 틀렸다 합니다. 자, finish 뒤에 doing만 와야 되는 건 무엇을 네가 끝마쳤니라는 자리에 청소하다를 청소하는 것 만들 때 ing 해야 된다는 얘기야.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어야. 목적어. 얘 목적어가 아니잖아. 부사지. 오케이. 할게 많네요. 그렇죠. 빨리 합시다. What? 무엇을? Will you give up? 넌 포기할 거니? If you can't do both. 만약 네가 둘다할수 없, 보스가 둘다두 개죠. 만약 네가 둘다할수 없다면, If you can't do both. 둘다할수 없다면, What will you give up? 무엇을 포기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 두 개가 있나 봐. 뭐, 수영하러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놀이공원에 가야 되는 거. 뭐, 지금 어떤 친구는, 야, 놀이공원 가자 그랬고, 어떤 친구는, 야, 수영하러 가자 그랬어. 아, 둘다 하고 싶은데,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이라 갖고, 둘다할순 없으니까, 어느 거를 포기할래?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수영하러 가다가 아니고 는 것을 그러면 나는 포기할 것이다. I will give up. 수영하러 가다는 go swimming이죠. 수영하러 가다 아직 완성된 거 아니죠. 그럼 수영하러 가다를 이 동사니까 동사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주려면 우리말에서는 가다라는 말을 가는 것 만들어야 줘야 되고 영어에서 그 방법이 to를 쓰는 방법과 ing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give up doing이라 했어. enjoy 쪽이야. give up doing. I give up going swimming. 나는 수영하러 가는 걸 포기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mind? 무엇을 너는 싫어하니라 했죠.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 넌 뭐가 싫어? 했어. 그러면 나는 그녀를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됐습니까? 그녀가 누군지 모르는데 별로 안 좋은 사람인가 봐. 혹시 여자친구인데 이제 뭐 헤어질 때가 돼서 그런가? I mind 그녀를 만나다는 meet her죠. 근데 mind는 want다, like다, enjoy다, mind doing. Mind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이렇게 외우세요. I mind meeting her.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Should I stop? 제가 그만둬야 될까요? To be healthy,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그만둬야 될까요? 했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술 마시는 것을 해야만 한다. 술 끊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만해야만 한다. You should stop. 그 다음에 술 마시다는 drink alcohol. alcohol. drink alcohol. 됐습니까? 그러면 술 마시다를 그만할 순 없죠. 술 마시는 거 돼야 되는데,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drinking alcohol. you should stop drinking alcohol. stop doing. enjoy doing. give up doing. mind doing. practice doing. finish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id you start? 무엇을 네가 시작했니?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뭐 시작했다 그럴까? 난 조깅 시작했다 그럴까? 난 조깅 시작했어요. 그러면 I started 수영하다 swim이죠. 수영하는 것 하는 방법은 to swim도 있고 swimming도 있는데 start는 누구처럼? start는 like처럼 아이고 성격 좋네. I started to swim 해도 되고 I start swimming 둘다 된다.
그 다음에 what do you like? 또 이거 뭐 좋아하니? 나 수영 좋아한다니까 I like 성격 좋네. to swim도 되고 swimming도 된다. What? 무엇을 should I begin? 제가 시작해야만 할까요? to be good at English.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너는 시작해야만 한다. begin. 큰 소리로 말하는 것. 큰 소리로 말하다. speak loudly. 그러면 큰 소리로 말하는 것. to speak loudly도 되고. begin이니까 성격 좋게. 뭐도 된다. speaking loudly. 아이고. 그쵸. love start. like begin. 성격 좋네. 어느 것도 다 받아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동명사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비교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교급. 비교급은 she was smaller than her friends. 그녀가 더 작았었다. 그녀의 친구들보다. 이거 다 했던 거야. 그 다음에 next week, 아이고야, 아니네. next week will be hotter. 다음 주가 더 더워질 거야. than this week. 이번 주보다. 이번에 미래 시제고, 과거 시제고. 그 다음에 health is more important. 건강이 더 중요해 than money. 돈보다. 두 대상을 비교할 때 형용사 어떤이나 어찌시의 비교급 뜻으로 얘기하면 더 어떤, 더 어찌라는 형태와 than you, 너보다, 뭐, than money, 돈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나는 도훈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 써서 I am older than 도훈이겠죠. I'm older than 도훈. Emma는 케이트보다 더 일찍, 이거 더 넣어줘야지, 왜. 더 일찍 일어난다. 오케이. 얘는 더 어떤 썼고요. 이번엔 더 어찌시 쓰죠. 예, 형용사의 부사형 썼고, 부사의 부사, 아니, 뭐야. 형용사의 비교급 썼고, 부사의 비교급 썼습니다. 현재의 사실이니까, 이거 더즈 들어가 있어야겠죠. Emma gets up earlier. 일어나는데 더 일찍 than Kate. Kate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참고, 추가적인 거. 비교급을 사용한 문장은 누구누구만큼 뭐뭐하지 않은 이라는 원급 비교에다가 not을 집어넣은 것도 똑같다. 자, 그건 뭔 소리냐. 자, 내가 도훈이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이거를 한글로 다 써드려야 되나요? 다 써드릴게요, 얼마든지. 이 말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 도훈이는 나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다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됐습니다. 또 뭐였어, 나는? Emma gets up earlier than Kate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데, 이거하고 무슨, 뭐가 똑같냐? 이게 지금 이거 두 문장이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둘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도훈이보다 더이가 더 많다라는 표현이 뭐였냐? I am older than 도훈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도훈이가 나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다는 도훈 isn't as old as me. 만약에 도훈이하고 나 도훈이가 나만큼 나이가 들었으면 도훈 is as old as me 하면 도훈이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다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not을 넣어버렸더니 뜻이 도훈이가 나만큼 나이가 들진 않아서 내가 나이가 더 많아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전에 에마 get up earlier than Kate였잖아. 근데 이거는 케이트가 에마만큼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케이트
Doesn't get up as early as Emma. 자, 여기에 만약에 not이 없었다 치자. 그러면 does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 텐데. 이러면 케이트는 as early as Emma. Emma만큼 일찍 일어난다. 둘이 비슷한 시간 비슷하게 일찍 일어난다. 근데 여기다가 not을 넣어버렸더니 일찍만큼 케이트는 에마만큼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에마가 더 일찍 일어난다가 된다는 그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is shorter than you. 그는 너보다 키가 더 작다. 네가 he is shorter than you. 그는 더 작다. 너보다 했어. 그는 더 작다. 너보다. 이 말은 그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 똑같단 말이죠. 그는 너보다 더 작아. 그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아. 똑같은 얘기란 말이고요. 원급 비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as 여기에 toller가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비교급, 여기에 비교급 비교는 비교급이 와야 되지만 얘는 원급 비교라고 하기 때문에 as하고 as 사이에 원급을 집어넣어서 as tall as you, 너만큼 키 큰인데 not 들어갔으니까 키가 크지 않은. 그 다음에 셋 이상을 비교할 때는 더 플러스 최상급, 가장 어떤, 가장 어찌 쓴다 했죠. 제이슨은 어디에서, 입안에서, 이거 어디에서니까 전치사 in이 붙어 있겠죠. 가장 키가 크다. 그럼 제이슨 is the tallest. Jason is the tallest. Jason is the tallest. Where in this class?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1년 중에서 of the year라고 합니다. 이건 통째로 1년 중에서라는 표현은 of the year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날. Today is the hottest day. Today is the hottest day of the year.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다 다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복습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됐습니까? 그리고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문법 파트 했고요. 이제 문법 끝나고 나서 뭐 어디 들어갑니까? 본문 들어갈 차례죠. 본문, 클래스 카드, 6과 3 본문이라고 아마 돼 있죠. 이거. 미리미리 예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